네, 안녕하세요. 영화과 전 라니입니다. 1번은 이제 요 대세 초점을 맞췄는데요. 지금 이 대시 들어가야 할 자리는 관계대명사인데, 이제 익스텐트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인데, 관계대명사 대시라면 뒤에 네, 요영호 선생님 어떤 문장이었죠? 안 들리네요. 네, 불완전한 문장이 오죠. 네, 지금 보면 네, 이시 주어고 동사고 목적고 이렇게 해서 또 완전한 형태를 취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this을 네,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번은 몇 가지가 문법적으로 맞지가 않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저 accurate의 쓰임입니다. accurate이 피디쌤 네, 품사가 뭔가요? 예, 네. 품사가 이제 형용사인데 얘가 뭐에 걸리냐면은 이 네, 문장을 인식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동사를 수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의 쓰임이 여기에 맞는지, 그러니까 부사로 써야 되는 건 아닌지, 그거랑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저 as와 또 as가 이렇게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s와 as 사이에는 대호생 네. 무슨 급이 들어가야 되나요? 원급. 또 이게 원급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기 보면 more accurate라는 비교급이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on rocky에서 밑에 보면 winter에서 문장이 끝나는데요. 일단 주어 동사가 문장이 되려면 주어 동사가 하나씩은 있어야 되는데 예, 보면 동사가 저기 이제 r이 나와 있습니다. 전치사구는 주어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도치가 되고 그래서 요 도치에서 예, 수일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후즈라는 소유격에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스웨이의 어떤 그 동사의 텐을 맞춰서 예, 그 관계대명사의 후즈 소유격이 맞게 쓰였는지 그 다음에 스웨이 동사 형태가 저게 저런 형태로 쓰면 맞는지 초점을 두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이제 이제 라임이 들어간 문장하고 라임이 안 들어간 문장을 놓고 이제 실험자들부터 읽어보라고 하고요. 자, 이제 어떻게 그 실험자들이 받아들인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험 참여자들은 이런 그 sayings 그 글들을 읽고 rated 평가했습니다. 해서 rate와 read가 같이 걸리고 자, 각각을 요 뒤에 거 하는 정도로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 익스텐트를 선행사로 보고 이제 꾸며줘야 되는데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전치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뭐뭐 하는 정도로 할 때 to the which 이렇게 보통 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쓰면 관계대명사의 대신 전치사를 나란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여기를 네, to which로 고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자, 동사가 이제 perceive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동사고 동사로 쓰인 라임드고요. 그래서 대시 주격으로 이 라임이 들어가 있는 문장을 이렇게 더 정확하게 인식했습니다.
라임이 들어가지 않은 도우즈가 가리키는 건 이제 스탠번체가 되겠죠. 라임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문장보다 그 정도에 있어서 더 정확하다고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교급으로 해서 그래서 일단 accuracy란 형용사를 이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뒤에 것보다 더 뭐뭐하다고 인식했다기 때문에 as를 비교급 된으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뒤에 as가 복수 자체가 복수 형태이기 때문에 뒤에 are 동사 주어 해서 3번은 이제 is로 쓰지 않도록 줄여 주고 이거는 이제 맞는 문장이고 4번은 이제 선행사가 이제 해석을 하면 나오겠죠. 그래서 it seemed there was someone 항상 누군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누군가냐면 who set에서 set이 동사하고 who가 주격으로 꾸며주죠. 그래서 좌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다시 그 사람의 몸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제 흔들흔들 하는 거죠. 옆에 누군가가 오지 않도록. 그래서 그 사람의 신체가 하니까 이제 소유격이 들어가야 될 자리가 뒤에 이제 이렇게 명사가 오고 뒤에가 완전한 문장처럼 보일 때 선행사를 받아서 그 사람의 몸은 신체는 그래서 여기 소유격이 들어가 있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ten은 sui라는 동사 형태는 뭐 능동 수동이 다 되지만 여기서 제가 자기 뭐 뭔가에 의해 흔들려지는 게 아니고 본인이 누가 옆에 오지 않도록 이렇게 흔드는 거기 때문에 예, 자, 이 그대로 동사 형태로 쓰는 게 더 적절하겠습니다.